도나! 폈어요, 폈어요. 드디어 피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옷 색깔이랑 비슷한 벚꽃이 폈는데 네. 요즘에는 뭐 현실은 그렇죠. 밖에 나가서 벚꽃 구경하기도 좀 그렇고 마스크 안에서 제 숨 냄새만 맡아야 되는 그런 현실. 좀 별로죠. 양치를 좀 그러니까요. 자주 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 마스크 때문에 의외의 필수템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 여성분들은 저도 그렇고 화장한 채로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피부에 뭐 나고. 네, 그래서 화장품 대신에 선크림을 많이들 찾으시고 우리 김윤상 아나운서처럼 입냄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숨냄새라니까? 아, 입냄새 없어. 입냄새 없어 진짜. 아, 입냄새. 오해해. 오해해. 시청자들이 오해하셔. 아, 네네네. 그래서 항균력이 강한 구강청결제가 또 되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고 또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소독 클리너도 소비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 요즘 어떤 식당 가도 다 어느 곳을 가도 그 소독제들이 다 그 구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국가별로 생존 필수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좀 특이한 나라들이 있는데 벨기에는 감자튀김 가게 그리고 프랑스는 와인 상점을 정부가 영업할 수 있도록 예외 상점으로 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질문. 프랑스가 와인인 건 알겠는데 네. 벨기에는 와플 아니에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 벨기에가 감자튀김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감자튀김 가게를 문을 닫으면 나라의 혼이 다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와. 우리나라로 따지면 된장찌개집이 문 닫는 거랑 비슷한 건가? 주식이 거의 문을 닫는 거예요. 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식집이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시국에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거를 딱 알 수 있게 해주는 네. 나라별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유럽은 근데 사실 너무나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몇 명이나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계속 늘고 있어요. 너무 계속 늘고 있죠. 아마 그런 좀 아픔을 좀 견디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긴장을 완화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슈카 형도 긴장이 되게 많이 풀리셨나 봐요.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됐다는 말이 있던데?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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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약간 확진이었네. 살 확진자 해가지고 요새 좀 살이 올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이 옆에 있는 아나운서 두 분과 연예인 옆에 누구를 갖다 앉혀놔도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야쿠르트 너무 괜찮던데. 야쿠르트 너무 괜찮은데 무슨 저도, 말씀이시죠? 저도 봤어요. 나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쿠르트 너무 괜찮아서 아니 여기는 출연자를 얼굴을 보고 섭외를 하더라고. 얼굴을 그래서 보고. 섭외 되셨잖아요. 그나저나 이제 지금 그동안 제가 도너리 스쿨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역대급으로 손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안 알려줘요.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제 임의대로 판단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워렌 버핏 형도 엄청 날렸잖아요, 수익률이. 맞아요. 그분 때문에 제가 그나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워렌 버핏도 손해를 볼 정도의 장이니까 사실 이건 뭐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 돈을 잃지 않는 법, 내 재산을 지키는 법을 말해 준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소를 잃었습니다. 이거를 딱 그 사태가 시작할 때쯤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전 곧 외양간마저 잃을 수도 있어요. 외양간이 어떡해. 외양간이 SBS거든요. 아니 알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당연히 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방법이 뭔데요? 나쁘다. 오늘은 화끈하게 정답부터 알려줍니다. 투자하지 마라 이런 거면 진짜 기다려라 뭐. 정답부터 알려줘. 정답부터.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산 배분과 리스크 헤지라는 거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경제 안 배웠습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거 못 들었어요? 네? 네? 자산 배분 도너리 스쿨을 보면 자산 배분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돼 실제로 자산 배분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요즘에 기분이 좋아요. 왜? 가령 누구? 가령 누가 있을까? 돈을 어디서 벌 거예요? 종목 선택 잘해서 타이밍. 마켓 타이밍. 그렇게 버는 사람도 물론 있죠.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은 뭐가 투자 수익률을 대부분 좌우하냐면은 자산 배분입니다. 91.5%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켓 타이밍은 내가 자산 배분을 했다면은 영향을 미치는 게 종목 선택 4.6%. 마켓 타이밍 1.8%. 누가 보더라도 자산 배분이 우리의 돈을 벌어주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 워런 버핏 형이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요. 얼마 깨졌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조. 100조? 100조? 진짜? 100조 깨졌다니까. 아니, 100조 100조를 잃었는데 어떻게. 근데 웃을 수 있다고요? 웃을 수 있죠. 버핏 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돈도 있지만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자산이 대강 나온 거에 따르면은 400조에서 500조 왔다 갔다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00조가 깨졌어요. 평가손이 무려 100조입니다. 와. 근데 아래 그 다음 신문을 보면은 현금이 얼마 있어요? 150조 원. 현금이 150조가 있어요. 자, 봅시다. 총 450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총 450조인데 주식이 300조 있고 예를 들면 현금이 150조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한 65대 한 35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원래는 주식을 9대 1 정도로 가져가는 회사였다. 네. 근데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주식의 비중을 줄였어요. 네. 원래는 9대 1, 450조가 30%가 빠져야 되는데 줄여갖고 300조가 30% 빠졌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거지만 어쨌든 잘 대처했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잘 대처는 한 거지만 어쨌든 100조의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조의 손실이 난 거다. 9대 1로 가져가던 사람이 6대 4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서 이 하락장을 맞았다. 이 사람은 만약에 금융사에 이 사람이 있다, 평가급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잘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스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주식을 9대 1로 가져가는데 6대 4로 줄였다. 상장받은 대통령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줄이는 판단을 해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450조가 30% 빠지면은 한 135조 정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조가 깨지면은 국민들의 손실을 35조를 어떻게 보면 막은 거죠. 아, 그러네요.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요.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이번 하락을 맞았어. 그럼 이 아저씨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네. 이 현금을 가지고 또 뭘 할까? 그렇죠. 오직 드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야, 난 너무 잘 막았어. 6대 4로 줄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의 현금을 머릿속에는 실제 해보면 그래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언제 이거를 위험자산 주식으로 다시 돌릴 건지. 오. 그 버핏 형이랑 생각하는 게 저랑 똑같네요. 저 지금 마이너스 23%로 막았기 때문에 이게 주식하면 폐가망신한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아, 100조 잃었어가 아니라 오케이, 이 정도 세이브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벌지? 하고 또 들어갔다 또 손실을 줄여서 아, 오케이, 오씨, 70억 잃었다. 아싸, 이렇게 하다가 계속 잃는 거야. 어쨌건 자산 배분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쭉 빠져갖고 내려올 때는 얇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두껍게 올라간다. 이게 사실 돈 버는 비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내려올 때 나의 온몸으로 이 하락을 다 맞으면서 이걸 아예 왜 고개 동시에 돌렸어. 아니야, 난 잘 막았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속된 용어지만 뭐 존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야. 내려갈 때는 얇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두껍게 올라가기 위해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버핏 아저씨나 이렇게 좀 많은 구루 아저씨들이 굉장히 공자님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 뭐 채권이든 우리로 치면 뭐 달러든 금이든 이런 거를 언제 자산 배분으로 바꿀까? 이 생각만 하니까 내려오는 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려오는 거기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돈을 더 빌려갖고 대출을 만땅 땡겨서 레버러지를 땡겨서 들어가야지. 그건 욕심이죠. 이런 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는 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탐욕이라고. 탐욕. 위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한다.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한다. 실제로 자산 배분 하셨죠? 아, 안 하는데요? 아, 저기 너무 해맑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슬픈데 갑자기? 평상시에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저 아저씨의 저 얼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피터린치 아저씨. 피터린치. 아. 피터린치인데
저 아저씨가 한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 하락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아저씨가 숫자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6년의 터울로 한 번에 6년 동안 25%씩 빠지거나 오르내리는 게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냐? 한 달에 왔잖아. 한 달 또는 2, 3주 만에 6년에 걸쳐서 움직일 게 빠바바바바 오니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 저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그걸 잊지 마라. 누가 잊고 싶어서 잊나? 장난해. 잘 보세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헛소리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알파요 베타요 오메가예요. 그게 돈을 벌어줘요. 그래서 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스윙 폭으로 버는 겁니다. 자산 배분을 하려면은 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일단 저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맞아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있어요. 위험자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은 상품들 주식이나 뭐 부동산 아니면 대부분의 뭐 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위험자산이죠. 안전자산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대부분 채권 아니면 예금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때 가격이 좀 좋죠. 달러 같은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원화는 위기가 오면은 약해져요. 위험 상황이 오면은 외국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다 달러를 사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하죠. 네. 그 값이 예전에는 1150원, 1160원 하다가 1200원 올라가고 얼마 전에 1300원까지 갔어요. 거의 뭐 100원, 150원이 올랐잖아요. 그럼 1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네. 심지어 채권으로 들고 있으면은 위기가 오면은 안전자산으로 너도나도 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요. 채권도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막 5%, 7%, 10% 났어요. 자, 그럼 봅시다. 너는 어떻게 했냐?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너는 어떻게 했냐? 저는 이번에 당연히 주식 망했죠.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잘 막은 한 자리대 정도로 막은 거예요. 여기는 20% 30%잖아요. 10% 4배로 10% 정도로 막은 거예요. 우와, 한 자리대로 막았대요. 대단하다. 달러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나면은 머릿속에 이걸 자산 배분을 해놓은 사람은 이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이거 언제 일로 갈까? 이거 언제?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 그럼 버핏 씨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100조를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로 해놓은 거예요? 물론 위기 상황이 언제 올진 아무도 모르죠. 그럼 이 상황 어떤 흐름에서 내가 무조건 돈을 버는 거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런 종목 하나에 내 전 재산을 넣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내 재산이 1억이면은 종목 하나에 에이 모르겠다 1억을 다 넣는 용자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돈은 이걸로 버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왜요? 한 번에 그렇게 다 넣어요? 용자네. 남자네. 나한테 지난주에 남자라고 막 용자라고 막 투자의 귀재라고 막 이랬는데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면 귀재지.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귀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귀재예요? 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달러 사야 되나 지금? 잠깐만 얘기 드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맨날 들었죠.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아 저는 한 바구니 안 담아요. 저는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주식 네 개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여러 개 넣는 거예요. 바구니가 엎어지면 하나가 깨지든 네 개가 깨지든 깨지잖아요.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야죠. 바구니를. 아,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데 당연히 다 합니다. 세계적인 연금 당연히 다 해요. 모여서 회의하면은 그분들이 앉아서 자 오늘은 뭐 삼성 땡 몇 프로 살, LG 땡 몇 프로 살까 이런 얘기 안 해요. 회의할 때 모여서 자산을 어디로 움직일까? 이걸 몇 퍼센트로 움직일까? 주된 회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저한테 뭘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사야 돼요? 그러면 저도 물어봅니다. 저 앞에 있는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서 질문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금 자산이 비중이 얼마나 돼요? 주식을 얼마 들고 있어요? 부동산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이 어떻게 돼요? 투자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화를 내. 안 찍어주니까. 왜 안 찍어줘? 그거 물어보냐고.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아니 저기 얘기했잖아요. 그럼 언제 화가 많았네. 언제 얘기해줬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지금 종목 알려주세요 빨리 이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거를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도노리스쿨 같은 걸 보면서 안목을 키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구단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셨던 우리 그 정희 형님. 정희 형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셨나? 이 형님은 안 깨졌나? 자, 우리 버핏 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가치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성격 자체가 이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서 꼼꼼한 스타일, 꼼꼼하고 알아보고. 이분은 돈을 잃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손정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죠. 이 아저씨는 자기를 직감 투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죠. 막 씨앗에다가 10군데, 20군데 씨앗에다가 물을 뿌린 다음에 어떤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는 주로 이런 투자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자다, 뭐 직감 투자, 오죽했으면 직감 투자란 말을 하니까. 지금 또 시기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이 오거나 이 씨앗이 제대로 안 자라면은 손실이 크죠. 손실이 커요. 이렇게 펼쳐놓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작년 뉴스예요. 작년에 이미 뉴욕이나 우버 투자에서 자산 7종을 날렸다.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투자는 원래 그래요. 몇 개는 안 좋고 몇 개는 좋은 거죠. 원래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굉장히 안 좋은 때가 오면 다 같이 내려가니까 자산 배분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결국엔 이 아래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 그러니까 손절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손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 돈 많이 넣어놓고 이거 잘라내기가 진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크게 자산 배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이런 급격한 추락을, 폭락을 맞으면은 당연히 버티지 못하고 이 아래서 재무구조 개선 같은 걸 위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51조 원 자산 매각에 나섰다. 현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아무래도 내려오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야, 저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네. 돈을 빼는 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만드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산을 매각하면은 이 자산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못 받죠. 헐값이지. 지금 뭐 51조 원 자산, 옛날 같으면 저 51조 원이 뭐 71조 원, 81조 원짜리였을 텐데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손정희 형님 힘드시겠네. 자, 게다가 이 손정희 아저씨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알짜인 게 있습니다. 이걸로 대단히 부자가 됐다고. 맞아요. 지난번 시즌 1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억을 투자했어요. 200억을 그 자리에서. 자, 이 회사가 어딜까요? 알리바바? 그거 바바이 했어요? 네? 그것도? 그거 굿바이 했어. 알리바바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바바이 했어요. 무슨 생각이야. 다 판 건 아니고 그 일정 부분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만약에 자산 배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아래서 가장 안 좋은 걸 파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가장 가격이 안 떨어진 거를 팔 수밖에 없어요. 이 아래서. 그래서 야, 저도 23%와 45% 중에 23%를 처분했습니다. 그래. 안 떨어진 거 팔 수밖에 없더라고요. 손정희 스타일인데 투자.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요. 직감 투자. 좋네. 직감 투자도 비슷해. 물빵. AI. 아니 그러면은 지금 손정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산 분배를 좀 못해놨다 이런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조짜리 비전 펀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이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내가 지금 막 10년짜리 돛을 뿌 하고 울렸는데 한 1, 2년 만에 풍랑이 온 거니까 이 아저씨 얘기하는 걸 딱 보면 아래 보시면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위기가 와서 너희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우리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시켜서 재무구조로 버틸게. 하지만 10년 뒤에 와서 나를 다시 봐달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확고한 자신만의 길이 있네요. 자신만의 길이 있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의 차이인데 우리한테 적합한 거는 자산 배분을 해놓는 거. 워렌 버핏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건너잖아요. 주시은 씨는 두드려보고 안 건너. 그 다음에 사람들 다 건너는 거 보고 다시 두드려보고 고민해. 오죽 답답하시면 아버지가.
그냥 살아 좀 이제. 아빠도 건너가 봐. 그다음에 제발 동료리 스쿨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내드렸으면 좋겠어.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분배해서 포트폴리오를 그쵸. 구성하는 네. 방법. 사실... 근데 분배할 자산이 아직 있어요? 오늘 팔았잖아요. 현금화 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안전 자산에 조금씩 이용을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1교시 때는 이 얘기할 때 나 오늘 그 뺀 돈 있으니까 그럼 그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았어. 오늘 판 걸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건 안전자산으로 돌리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행이다. 그 사실 지난주에 했던 그게 오늘이랑 좀 더 왔네요. 위기를 역습으로 바꾸는 스웩.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세요. 네? 하나 둘 시작. 모두가 낄낄거릴 때 모두가 낄낄거릴 때 모두가 낄낄거릴 때 모두가 낄낄거릴 때 아이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요. 래퍼들도 뭐 프리스타일 갑자기 시키면 막 당황해요. 자, 준비가 안 프리스타일 됐어. 하나, 둘, 셋, 넷. 여. 투자의 귀재, 손정 이직. 윤상이가 하고 있는 건 손절 이직. 오! 윤상이가 와. 들어갈 때 항상 고점 이직. 야, 근데 반말은 하지 말자. 이게 프리스타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진짜 뭘 좀 알려주셨네요, 정확하게. 네, 맞아요. 지금 딱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뭐 자산 배분. 오늘은 기분 좋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렸죠? 이런 날도 오네요. 뭘 이런 날도 와요. 왜냐면 주식 종목을 찍어준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위기를 역습으로 바꾸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일단 그 안전자산 좀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네. 달러, 달러. 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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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안녕. 돈 봐. 돈 봐. 돈 봐. 야, 오늘은 확실히 알려줬죠? 자산 분배, 자산 분배.